미끄러져. 우리 사장님 보기엔 이거 한 몇 단 될 거다 놓고? 한 8단 정도 8단? 될 거. 우리 사모님 보기엔 이거 몇 단일 거? 7단만. 7단? 네. 8단 대 7단. 네. 자, 사장님이냐 사모님이냐? 하나, 둘, 셋. 3단. 아! 아! 아, 이거 사모님 딱 7단 딱 그러시네. 야. 저 우리 마누라가 예, 네. 사실상 나보다 예, 농사는 더 열심히 했고 또 나보다 예, 잘합니다. 아, 아유, 안녕하십니까. 아, 어떻게 높디가. 아이고. 어? 아이고, 정정했구나, 맛이. 예. 이거 원래는 4월 말까지 놔뒀다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, 코로나 관계로 손님이 안 나와. 아. 빨리 일찍 마무리해야 전정했습니다. 저디가 그래, 안작으네. 예, 예, 예. 아무튼 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못전 되신지 한번 들어봅시다. 경업주. 예, 절로 가겠어. 예, 예, 예. 예. 아이고, 삼촌 어떤 지내시고? 요즘 뭐 잘 지낸다기보다는 원래 특히 코로나 관계로 예. 체험 농장 운영하기가 진짜 어려운 조기에 마감해야 하니. 아이고면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그 피해가 왔구나 양. 당연히 쪽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면 이것도 아. 많이 안 오고 예. 또 이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으로 접촉을 꺼려하기 때문에 네. 안 다녀 맛이. 아. 손님의 한 90% 이상 줄어들어버리고. 아이고.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내가 통계를 잡아보면 한 13,000명 왔다 갔는데 예. 올해는 만 명도 안 온 거 닮아 맛이. 예. 그러면 이거 감귤 따는 거 이거 뭐 보라는 어떤 이수가? 지난주에 예. 농협에서 한 당도 체크해봤네. 예. 거기서 전부 수매해가지고 한 3,000kg 남아 이 나무에 달려있는 걸 한꺼번에 출라해봤습니다. 아, 그나마 걔도 농협에서 안 거져가시면 이거 못해요. 그냥 뭐 그냥 내볼 뻔해요. 시기마시. 농민들만이 아니고 예. 우리나라 전체 저 뭐 소상공 이런 분들도 많이 괴롭게 지금 제주도가 예.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. 나도 양 예. 실은 저 애월 쪽에 사는데 저 노지 밑강을 헛고 맴추다 예. 걔 형이 이게 밑강형 논 건 다름이 아니고 예. 지난번에 그 경보도 그 당도 체크 허락해내. 아, 그렇지. 걔 나도 그 입으로 당도 체크하는 거는 논만큼 헛주게. 예. 걔네 그걸 양 한번 사장님한테 테스트 맞아보래. 보니까 이제 만큼 맞잖아. 네. 몇 브리스 나올게요?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? 난이 11브리스밖에 안 나올 거다. 뭐지? 목이 고담이 맛이 없다. 제 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이거 한 15브리스. 14.6브리스! 사장님 이거 기대. 13브리스. 13브리스. 13.3브릭스! 가장 정확하네. 야~ 넷플릭스 나오는 거를 맞추면 오늘 집에 가는 거고 못 맞추면 여기 있는 이거 정정해 놓은 거 이거 치우던가 다 이거 다 치웁어야 되면 이거를 우리 밥 다 비워도 이걸 신거야 돼. 이거 당도가 여기 딱 써준 수다. 나 이거 몇 도? 이거 한 13은 충분히 나옵니다. 이거 13? 15도 이상? 이거 에이 삼촌 15 나오는 밑간이 있을 거한 게지. 아 대박이 이거 측정기 가져놔시라. 우리 해보자고. 이걸 스타트 눌러야 돼요? 안 된다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이런 걸 고정 만약에 이거 15브릭스 나와버리시면 오늘 이거 밑강밭 이거 나 오늘 저 촬영 못 될 뻔이네. 이거 다 취향 갈 뻔이어서 이거 밑강 농협에서 사가기 전에 네. 당도 측정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내준 거 20주에 네. 이거 한번 복힘해 그거 확인해 봅시다. 아
야, 이거 15.8. 이금 밀갑니다. 당도 15도 이상 넘은 넘고 오면 이건 농협에서 온 거냐? 믿어야지. 믿어야 됐구나. 이거 야, 이거 기계 고장 난 사망이랬죠. 이거 큰일 날 뻔했죠. 오늘 이거 집이 못 갈 뻔했습니다. 이거 저거 치아동 갑시다. 아이고, 나 이제 큰일 날. 그냥 경호 삼촌, 이거 온 김에 삼촌한테 뭐 하나 문제 내요. 그네 저 맞으면 저 뭐 어마어마한 상품이 우다게. 그러면 틀리면 안 줄 거? 아니, 틀리면 저 가다 그네 니 사무소에 조정 갈 거. 아저씨. 예, 신내 초등학교 설립일은 1946년 11월 29일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신내 초등학교의 설립일은 언제일까요? 1946년. 잠깐, 거기까지. 1946년. 저는 연도만 되었는데. 제 연도. 개교 기념일. 11월. 5. 4. 내가 50년인데 남보다 일찍 학교 다녀네. 신의 초등학교 6회라에. 5. 5? 응. 정답입니다. 저 삼촌님도의 건강 유지하시고, 비록 코로나지만 예? 이걸 잘 이겨내시고. 자, 시네리 감귤농장 화이팅! 화이팅!